난 이거진다. 오늘은 환경체의 작업, 환경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오늘 얘기 자매는 이거예요. 지붕을 뚫고서. 지붕을 뚫고서 읽어드릴게요.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집으로 집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마을에는 걷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침대에 실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데리고 왔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마을에 걷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친구들은 아픈 친구들 침대에 실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데려왔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병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침대를 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장이 떼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네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아픈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나요? 예, 전다. 마침내 친구들이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요.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죠. 그들은 그 아픈 친구를 구멍 사이로 내려서 집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아침에서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요.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죠. 그때는 아픈 친구들이 구멍 사이로 내려서 산 가운데에 놓았어. 친구들은 예수님이 아픈 친구를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 라고 불평했지요. 친구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픈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용서받았다. 그 말이 들은 눈물이 자세는 기분이 매우 왔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 아우, 불쌍했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어떤 것이 더 쉬운가?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인가? 아니면 걷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더 쉬운가?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건가? 아니면 걷게 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 다리를 고쳐주겠다. 눈 빼네요. 이 집의 지붕을 통해 침대에 실려 내려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3번 못 걷는 친구죠. 예수님께서 그 아픈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걸었어요. 이것을 보고 친구들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뻐했죠. 온 집안은 찬양과 기쁨으로 흘러넘쳤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픈 친구를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는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고 친구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기뻐했죠. 온 집안 찬양과 기쁨으로 흘러넘쳤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정답. 지붕을 뚫고서 읽어주니까 활동해볼게요. 시작.
다 맞췄어. 이름을 두 번째 맞췄습니다. 다음 단계. 잘 오르네요. 사탄을 물리치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그들은 거기서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건너갔어요. 그들은 거기서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돌을 자신의 상처를 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귀신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를 해치지 마세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나가라.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서 귀신이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를 해치지 마세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이 때문에 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이 사람 안에 머물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귀신들은 무서워 떨었어요. 마침 멀지 않은 곳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떠나라. 너희가 그 사람의 안에 머무를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귀신은 무서워 떨었어요. 마침 멀지 않는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눈 봤네요. 예수는 악한 영을 두려워하셨나요? 아니요, 좀 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돼지떼가 절벽 아래 호수로 뛰어들어 전부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벌쩍 호수 안으로 뛰어 전부 죽고 말았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무덤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았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의 사람들이 금방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무덤 안으로 놀라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인적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았어요. 눈 보였나요? 악한 영들은 그 남자에게서 떠나 어떤 동물 안으로 들어갔나요? 1번 정답. 마을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애원했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알리어라. 그는 예수님의 말대로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예언했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 원했지만 예수님이 말했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알리라. 그는 예수님이 말대로 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예수님은 그 남자에게 그곳에 머물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알리라고 부탁하셨어요. 맞아요. 정답.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았나요? 좋은 사람을 또 봐요.